아니 근데 다솜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이제 연기자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. TV 중에 제일 세상에서 재밌는 TV가 내가 아는 사람 나오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. 연기하는 다솜 씨 보면 어떠세요, 효리 씨? 제 기억에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다솜이가 아까 악역 같은 거 했었을 때였거든요. 그때 저거는 연기가 아니라 약간 찐인데 약간 그런 표정을, 왜냐면 저희는 이제 숙소 생활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알지. 같이 지내면서 이게 누구도 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표정을 서로가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사이다 보니까 그쵸. 저건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표정을 봤을 때가 있었죠. 진짜 좋은 언니다. 악역 연기에서 그걸 봤대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. 왜냐면 제가 그런 거를 이제 꺼낼 때 아예 제 안에 없는 거를 꺼내게 되면은 그렇죠. 조금 어색하니까 진짜 걸 꺼내게 되는구나.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나면 다시 말해봐. 약간 이런 식으로 무서워.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제 안에 있는 걸 꺼냈는데 언니는 그게 너무 잘 보였던 거죠. 아 그렇군. 다시 말해봐라는 그 연기는 숙소 생활에 가져진 연기고.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아유 말씀이라고 당연하죠. 그 얘기하면.